잠깐 진행 좀 하고 있어봐. 이거 내가? 긴급 상황이네 이거. 안녕하십니까? 너도 여기 있을래? 그러자. 일로 와 너도.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다들 방송을 하게 해놓고서는 째깠습니다. 말하나요 지금 맨발로 잡으러 갔음. 지금 버선발로 잡으러 갔어. 버선발로 잡으러 갔어. 가지 마봐. 차 한 대 떠났음 이미. 한 대 먼저. 한 대 먼저 떠났고. 오. 오. 오셨고요. 어 약간 우리끼리 진행하고 있으래. 뭐야? 밤재에 있는 사람들 절반이 타노스 당했어. 맞아. 타노스 당해가지고 지금. 지금 말하나요 목소리 들려? 목소리. 마이크 들어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지르고 있어가지고.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다행이네. 어 뭐야? 왔네. 아니, 차 설명하고 있었어.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뭐야? 아 뭐야? 아 잠깐만 나 내가 은별이 형 좀 어색한 사이인데. 어? 내가 은별이 형 좀 어색한 사이야. 아니 은별이 형 왜 어색한 사이예요? 아 제가 아 이거 말해도 돼? 어. 잠깐 여기 김재원. 들어가 있어봐. 아 씨. 들어가 있어봐. 왜? 들어가 있어봐. 이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로 와봐. 안 들리잖아요. 형 지금 진지한 이야기 중이야. 누가 뽑으려고 하잖아. 빨리 해줘. 진지하게 할게. 아, 나 오랜만에. 몰라 이거? 아니 시청자들 합방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진지한 표정으로. 갑자기 유튜브가 만들고 있자 빨리 도와줘. 이거 해봐. 20초만 끝나면 썸네일 끝. 알았어. 영상 유튜브 끝. 아 뭐야? 이제 나가도 돼. 아 오케이. 얘 이거 하려고 나온 거야. 각자 뽑고 가. 여러분 이거 내가 보니까 합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 같고. 여기 한 줄로 서고 나와서. 유튜브가 얘기하고 이거, 집에 가고 이거구나 그 일자 그 댄스 한 줄로서 한 줄로서 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카트라의 디렉터님 떠났습니다. 어제였잖아. 어제였죠. 엊그제였잖아. 어디로 가셨는데? 어디로 갔어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돈 해주세요. 나 카트 티셔츠 입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아? 일단 제가 유튜브 끝나요. 그냥 남아있어. 나 차례. 은별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은별이가 옛날부터 저한테 들이대고 그랬었는데 제가 늘 철벽을 쳤기 때문에 살짝 어색한 사이가 됐지만은 뭐 프로라는 거는 언제나 이런 상황에도 열심히 조용히 해봐! 시작해! 프로라는 건 언제나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은별이를 어색하게 대해도 이해해달라는 점. 자 다음. 아니 나 오늘 원래 방송 안 켤려고 했어요. 나와. 아니 그 제가 왜 이거 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쿠팡 이제 배달 가야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뭐 유튜브 홍보라도 해. 아직 너 빌랑 얘기라도 해봐. 아직 유튜브 요즘 하냐? 이 씨발 뭐 그랬구나야? 아니 나 나오니까 갑자기 지랄들이야. 아니 빌랑 얘기라도 해봐. 빌랑 뒷담이라도 가. 아까 광성이 형 오자마자 어제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 왜 안 사주냐고 형덕한테 찡찡거렸어. 와. 자 다음 올리버 쌤입니다. 다음 어. 안녕하세요. 나가 너는. 아 지금 할 거 없는데. 재원이랑 상의도 해. 사실 짧게 사겼어요. 아 혼자 또 찾아. 썸네일 잡아주자. 살짝 이렇게 가봐. 내가 좀 어색. 아 좀 어색하게. 어색하게. 살짝 기대. 살짝 기대. 오마이 와. 아, 저 썸네일 찍어서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아 끝이야? 우성이 오랜만에 카메라 봤어. 컴퓨터 안 사준 얘기해 빨리. 안돼. 안돼 이거 내가 조미료 친 줄 안다니까 생일 때 안 사준 거. 제가 3년 전에 민수 형한테 20만 원짜리 그 잠바를 사줬는데 형덕 형이 그 전부터 컴퓨터를 사줄까 카메라를 사줄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3개월 전부터 저한테. 근데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근데 왜 사줘야 돼 그걸? 아니 근데 나 뭐라 안 했어 얘가 그러는 거죠. 나 뭐라 안 했어. 난 안 사줘도 돼. 이러다 싸워 이러다. 난 안 사줘도 된다 했어. 난 사달라고 안 했어. 형이 먼저 사준다 했잖아. 근데 형 왜 그랬냐. 근데 이거 그거야. 내 팩트 정리해주자면 민수 형이 먼저 신나가지고 그날 조수 잘 나왔거든. 그래서 광성이 형 반가서 광성아 생일이구나 생일 선물 뭐 사줄까 그래서 컴퓨터 카메라 그래서 형이 그러면 나 컴퓨터 이제 생일 당일날 뭐야 생일이야? 축하해 이러고 조회수 종료 가서 서정했어요. 내가 아니 이게 몇 년 전 얘긴데? 3년 동거다. 출시할 때 그만해 오빠. 나 근데 내가 말 안 했다니까. 나 안 사 진짜 쪼잔하다. 쪼잔해 제가 쪼잔해 쪼잔해. 그때 컴퓨터 라이트 쓰는데 그 본체 전원 버튼이 안 켜져요. 그래서 메인보드로 손나서 끼고 있어요. 쪼잔해 쪼잔해 안 사도 돼. 쪼잔해 사 때까지 안 바꾸려고. 맞아. 해줄 거야? 어, 핸드폰. 야 핸드폰도 민수 형이 쓰던 거 케이스까지 안 바꾸고 부러진 거 봐 이거. 케이스는 바꿨어. 이거 제가 사용한 거. 이거 폰 이거 빠져서 그림이 빠졌어요. 아직 소개 안 한 사람 있으니까. 아니 주둥이 안 했어 주둥이. 태성이 소개 안 했어. 그러면 주둥이 태성이 남고. 가자. 가자. 왜 가요?
그 얘기도 해도 돼? 뭐? 앉아봐. 뭔데? 아니 아까 재원이랑 나랑 차에서 했던 일. 아! 아니 우리가 이제 마트에 고기 사러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앞에 우리 집이 어떻게 보면 좀 외진 곳에 있잖아. 그치. 근데 좀 되게 안 어울리게 젊은 여성 두 분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 젊은 여성이네 우리 둘이 했는데 갑자기 돼서 오. 자자자 자. 아니 형 유부남 형 가야 된다면 가. 아니 와이프 와이프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못했어. 제가 어떻게 했지 정확하게? 우와. 어 맞아. 우와. 그래도 돼? 자. 내 말품이 질투 안 하지. 너 결혼 해봤어? 안 해봤지. 안 해봤어. 말을 하지 마.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유람에 얘 차 뒤에 타고 있었어. 뒷자리에. 자유람에 자유. 근데 어두웠잖아. 네. 문자 왔다. 진짜 왔어? 문자 왔다. 와우 뭐야? 와우. 와우. 와우 물음표. 와우 물음표. 몽둥이 이모티콘. 몽둥이 이모티콘 4개. 몽둥이 이모티콘 5개. 몽둥이 이모티콘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자자자자자. 이 정도면 아시안게임 신기록이야 지금.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혜완이가 운전을 하고 제 앞에 조수석에는 재원이가 타고 저는 뒷자리 탔어요. 근데 뒷자리 승차감이 좋은 거예요. 아스팔트가 되게 좀 안 좋아요. 도로가. 근데 좋길래 와우 했는데 하필 그렇게 된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형 그것만 물어볼게. 우리 집 가도 괜찮아? 응 아니야. 갈게요. 아니 태섭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부터 얘기 좀 해. 아 맞아. 얘는 공지에도 없었어 원래. 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는데 없었고 그냥 명절이라 고향에 왔는데 천안에 왔는데. 네 천안에 와서 명절이라 그래서 왔다가 명절 잘 보내세요 연락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어? 그래요? 오늘 아침에 딱 전화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늘 다 모인다 그래서 어? 그럼 혹시 괜찮으면 저도 오늘 한번 놀러가도 돼요 해가지고 와서 오늘 방송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짜 고기 먹으러 온 건데. 아니 이 새끼들 다 이상한 게 이렇게는 뭐 상관이 없는데. 아니 나는 오늘 원래 방송 안 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킨다 했더니 어 그러자 김블루는 얼굴 비추고 갈게 이러고 갑자기 얼굴이 저쪽에다 비추고 사라졌어. 사라졌어 아예. 어 다 사라졌어 지금 테스트 방송이. 저기 뭐 장지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형동님은 결혼 생활에도 쏩정하러 갔지. 아이 참 웃기네. 마음이 아프네. 아니 그냥 기름값만이 올랐길래 보태라. 리액션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어색한 거야. 스모커 5만 원이면 리액션. 틱톡 노래 이 쇼폼 역시 다르다. 쇼폼 하는 거야 지금. 저 아까 초반에 후원 5만 원 보냈는데요. 그 리액션 다 같이 해주실 수 있나라고 보냈는데 혹시 안 되나요? 아 오케이. 하나 둘.